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자리에 앉기 전에 오늘 말씀은 조금 교리적인 내용도 있고 좀 딱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짐을 하고 좀 앉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졸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졸지 맙시다. 네.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또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인사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시간에 영상으로 또 생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동일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면서 졸지 마세요. 두 손을 들고 우리 졸지 마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졸지 마세요. 네, 잠이 좀 깬 것 같아요. 자, 오늘 요한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십시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 동안 잘 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를 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사실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자녀들아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 테크니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에 서기까지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주세요.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내 자식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저에게 요한의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준비를 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데 중요한 게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고민 가운데도 그의 공동체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죄를 범하였어도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났을 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거죠. 요한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헬라어로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말, 이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대신 우리들의 죄를 고하고 변호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advocat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변호하다, 변호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들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죄를 다 져요. 근데 세상은요, 죄를 짓고도 죄가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안심을 하죠. 우리가 보는 영화 혹은 드라마들을 보세요. 대개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죄를 들킬까 봐 증거를 없애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없어지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내밀한 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죄로 혹시라도 우리들이 안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단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저를 지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대언자가 되어 있으니 너희의 문제, 죄의 문제,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양이요, 본래 영어 원어 성경에 보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감당해야 될 친구가 있는데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가 영어 가사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What a privilege. 미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나에게 특권이 있다, privilege. What a privilege. 우리들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오늘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 공동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너희들에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 이것이 진리인 거죠. 그럼 우리들이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죄를 짓고 나면 이 구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들이 죄를 짓는다고 우리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의 구원이 있다. 하나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를 지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내려놓으면 우리들에게 누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에게 이 누림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들에게서 구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이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것, 이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에게 했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야 됩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sacrifice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데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피해 보상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화가 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명절을 이렇게 지났지만 이제 뭐 여기 이제 시어머니 나이에 있는 분도 있고 며느리 나이에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말이 있죠. 혼내는 시애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네. 2부에서는 격하게 공감을 했는데 여기서는 공감이 잘 안 되나요? 자, 시누이가 말리는데 그게 말리는 걸로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조건 충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안 되는 걸지 몰라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그분이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므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죠? 동물을 잡아서 죽였어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어요.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들어보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리고 깨어진 돌판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 출애굽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다 이게 잘라서 끝과 밑을 다 잘라서. 그런데 12개의 지팡이 중에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한 거죠. 만나가 뭐예요? 우리는 만나를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며 광야를 지날 때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해주죠. 깨어진 돌판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어요. 화가 나서 깨트렸어요. 그 언약궤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언약궤를 열어보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 앞에서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의 보혈에 피가 흘렀어요. 우리의 죄를 피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 제가 참 고민스럽게 이 시간에 이제 서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고 부목사님에게 맡겼었어요. 제가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올라와서 우리 설교를 맡은 목사님에게 오늘 일부 설교를 내가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아마 제 아들 이야기 해도 여러분들과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는 일부 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제가 예화로 사용했기 때문에 10만 원 준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지금 그 아이의 인생에 어쩌면 제일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한국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5 과목을 대학원에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교회 영어 앱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소명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 근데 네가 나중에 이때를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빠, 저 외로워요. 네가 왜 외롭니? 엄마와 아빠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왜 그렇게 외롭니? 아빠, 저는 7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외로웠고요. 전 참 많이 외로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잠자리에 들었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마음. 네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식에게 했던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네가 외로울 때 그걸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 앞에 네가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리고 제 모습을 보니까 매주 설교하고 교인들과 늘 함께 지내는 제 모습 가운데도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제 속에 두려움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싶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외로움이 있고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나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주세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나 또 초하루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이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온다고 보좌 앞에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죠. 이 십자가 앞에, 이 강단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반주를 좀 해주실래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부릅시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 사도 요한은 그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3절과 4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들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죠? 종교는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하는 거죠.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꾸 노력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 안에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한 고백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깨어져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 호주의 시드니와 멜번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시간시간 저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저에게 안내를 해주는데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있는 숙소까지 아침에 1시간 차를 타고 와서 저를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1시간 차를 타고 가고 너무 미안해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택시를 타고 다녀도 되고 전철을 타고 다녀도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막지 마세요. 제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행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죠. 자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사라졌다면,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어요. 버거운 때를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계명은 짐인가요? 힘인가요? 저는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할 기회가 있죠. 해외도 많이 나가고 선교 여행도 가고 집회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짐을 싸가지고 다니는 걸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또 비행기를 내려서 짐을 찾는 시간도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아깝기 때문에 가능하면 핸드캐리를 하고 기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짐을 줄이려고 하는가, 이것을 왜 귀찮아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잠깐의 귀찮음을 위해서 짐을 이렇게 간편하게 쌈으로 인해서 거기 가서 지나는 생활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신발이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는 구두를 신어야 되고요, 운동을 할 때는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요,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뭐 청바지를 입고 다닐 때는 그래도 패셔너블하게 좀 맞는 걸 좀 신어야 되고요, 슬리퍼도 좀 신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하면서 신발을 3켤레, 4켤레를 가지고 갈 때도 있어요.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불편함이 나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명을 지켰더니 그것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기를 원했던 그 특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너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힘이요, 이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거죠.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어떤 파티에 초대를 받아가요. 그런 파티에 초대받는 외국 사람들은 파티복을 입습니다. 드레스를 입기도 하고, 전쟁 영화나 옛날 영화 보면은 남자들은 그 파티장에 갈 때 옛날 군복과 훈장을 다 달고 가요. 우린 그걸 보면서 야, 참 불편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특권인 거죠. 그 옷을 입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특권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계명이 지켜지죠.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의 책 하나님의 임재에 보면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봉사하는 걸 유심히 본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중에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나가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간들에 다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우리들이 웃음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특권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5절과 6절에서 지킴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5절과 6절을 읽다가 지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표시를 하시고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표시를 하세요.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5절에 지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쁘게 그의 말씀에 순종해요. 자,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2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지키는 것이 뭐와 관계 있어요? 사랑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계명과 말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계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계명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의 완성은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계명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명을 지키다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지켜져요. 계명을 지키려고 살아가면 우리들이 참 힘이 들어요. 우리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부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서 계명이 지켜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기쁨과 누림이 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들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잘 아실 것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보세요.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체험되기 시작하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돼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우리들은 자꾸 형식을 가지고 거짓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말씀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 중에 부산에 있는 박정근 목사님이 쓴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아들이 농구를 좋아했대요. 고등학교 때 아들이 이렇게 농구하는 농구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상대편이 유대인 그 자녀들, 유대인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농구를 지켜보는데 아주 좀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농구를 하다가 유대인 아이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여러분들 유대인들 쓰는 게 키파라고 하는데 그게 떨어지면 심판이 경기를 중지를 시켜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다시 머리에 쓸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물어봤답니다. 왜 경기를 저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 유대인들은 저 키파를 쓰지 않으면 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키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키파를 쓰고 다니면서 내가 선민이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자꾸 형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형식으로 사는 건 무척 거추장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평안을 앗아가 버린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행하시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에서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 walk, 걸어요, as Jesus did.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걷는 것, 그것이 그가 행하시는 대로 걷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소독을 이렇게 쫙, 세상에 묻었던 모든 죄를 다 털어내는 것처럼 우리들이 소독되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렸어. 근데 요한이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 와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외우라고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험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받은 상처 치유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딱쟁이가 지고 그 딱쟁이가 떨어지고 굳은 살이 배겨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양육한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우리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링컨에 대한 유명한 예화죠. 링컨이 데리고 있었던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맥클레런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포토맥 부대를 맡기고 총사령관이 됩니다. 아무튼 그 자료에 보면 그 포토맥 부대가 5만 명이었던 병사가 이 맥클레런이라고 하는 위대한 리더십을 통해서 금방 16만 명이나 늘어납니다. 그런데 링컨이 총사령관을 교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리시즈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으로 교체합니다. 이유는 이 맥클레런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부대를 키워놨는데 이 사람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북 전쟁의 승리는 그랜트 장군의 싸움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들 얘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제 아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여러분들도 해당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게 뭐냐면 이놈이 영어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이유는 저에게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요. 저는 부목사님들에게 일들을 다 맡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도 느끼지 않으세요? 참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한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리고 세련됐잖아요? 그렇게, 아니 그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동의하는 웃음이에요. 제가 부목사님들에 비해서 훨씬 준비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인정합니다. 왜? 저는 준비할 시간이 많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그럴 만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가 열심히 준비하고 시간이 많으면 너에게 더 나은 설교와 더 세련된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근데 요즘 아빠의 고민이 뭔지 아니? 제가 만나기 위해 20년 전 이곳에서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전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었거든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때의 설교 원고를 보면 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이렇게 성의 없이,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 스스로 제 설교 원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시간이 없을 때, 제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할 때 제 안에 열정이 있었어요. 전 뜨거웠고요, 말씀을 전하며 제 가슴이 뛰었고요, 말씀을 듣는 청년들과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가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에게 그 뜨거움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아빠의 고민이 뭔지 아니? 충분히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있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내 가슴 뛰는 그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그게 나에게 고민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환경이 갖추어지고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면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세상으로 내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험할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내몰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모험하며 우리의 가슴을 뛰도록 우리를 이 세상으로 내모시는 분이에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뜨겁게 해주셨던 그 마음, 우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셨던 평안함과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사라져 버렸다면 하나님 그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슬픔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요한이 그의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를 범하였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대언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특권을 하나님 앞에 사용합시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아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나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에 모여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외롭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짐이요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믿음, 하나님과의 사귐, 기쁨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귀한 물질들 하나님 창립기념일을 지나며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우리들에게 특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